네, 제 옆에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불평등공화국이 됐습니까? 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네.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예. 일치가 돼 있는데 네. 실제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불평등 수준이 가장 미국과 함께 높은 나라 선진국 중에서 나타나서 안타까운 현실을 바뀐 겁니다. 3만 달러시던데. 네, 경제는 되게 10위의 대국인데 네. 불평등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좀 하나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쓰신 책이죠. 어쩌다 불평등 공화국이 됐나. 네. 제가 앞에 좀 자랑하겠습니다. 네. 김인태 교수께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모아서 상당히 대중적으로 쓰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어쩌다 대한민국 불평등이 극대화. 이 책을 왜 쓰셨어요? 그러니까 학술 저서라든지 논문은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많고 네. 연구한 학자가 많은데 우리 뭐 평범한 시민들이 네.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책을 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저도 이제 뭐 저도 이제 깊이 있게는 못 봤어도 그래도 우리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30년 동안 증가했다는 거예요, 불평등한 사회, 한국 사회가? 전에는 그렇게 불평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불평등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네. 30년 동안 그 경제성장을 우리가 뭐 한 걸 봤지만 지난 30년간 보면 오히려 불평등이 그 민주화 이후에 더 커졌고 30년이라 그러면 언제부터? 아니, 1992년, 93년부터 소위 지니계수라든지 상위 1%, 10%의 그 소득 비중이 네.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민주화 이후에 네, 오히려 1950년대 60년대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평등한 사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요. 네. 부탄 생각이 나네. 그렇죠. 네. 그때는만 해도 뭐 일단은 1949년에 네. 농지 개혁을 예, 했기 때문에 예, 예. 뭐 절대적으로 지주가 없어지고 네. 좀 소규모 자장농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 평등 사회라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경제 성장을 했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재밌는 분석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경제성장이 되면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원래 경제 교과서에는 예. 경제성장 할수록 뭐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불평등이 줄어든다고 보고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1950년, 60년대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불평등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히려 경제성장이 우리도 초기에 할 때는 불평이 줄어들었는데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는 건 이제 또 다른 그때는 이제 경제가 세계화되고 또 로봇이라든지 제조업 현장에서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현상이라 볼 수 있죠. 참 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민주화 이후에 특히 90년대 이후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정부가 이번에는 우리가 1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됐습니다. 네. 그 YSTJ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은 더 했고 747 네. 내걸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성장님이 근데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불평등이 더 이렇게 심화됐습니다. 그게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 선거 공약에 경제 성장률 뭐 6% 7% 8%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뭐 빈곤을 얼마나 줄이겠다 또는 불평등을 어떻게 줄이겠다 예. 또는 뭐 일자리를 얼마 더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성장을 막 빨리 했지만 네. 사실상 빈곤이나 불평등은 더 심각했었다는 거는 어떻게 거꾸로 말하면 다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거죠. 아, 자, 그 불평등이 그렇게 심화된 원인 좀 네.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랬는지. 네. 그 일단은 이제 불평등이 커지는 요인으로는 최근에 이제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도 나오고 저도 저자도 아는 분인데 그래요? 경제가 세계화돼서 수출 대기업이 늘어나서 대기업이 임금이 올라서 그렇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네. 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수출 대기업의 임금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왜 중소기업 임금이 안 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비정규직이 왜 많이 늘어났는가 하는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소위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로봇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네. 공장 자동화나 생산 자동화가 되면서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의 임금만 올라가고 네. 나머지 임금은 안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 때문에 불평등이 커지다는 이론이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설명이다. 왜냐?
아무리 경제가 자동화돼도 어느 나라는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어느 나라는 좀 덜 심각하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영국은 불평등이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커졌고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는 불평등이 그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경제 구조가 바뀌고 AI나 로봇을 사용을 해도 불평등이 다른 큰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세 정책도 다르고 복지 정책도 다르고 노동 정책이나 교육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 세부적인 걸 보지 않으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92년부터 경제 성장이 그렇게 YS나 DJ 때 제가 알기로는 경제 성장이 8% 막 찍었던 거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성장이 높았는데 왜 불평등은 더 심화됐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게 좀 가장 제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는 이제 요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중에 하나는 일단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이 80년대만 해도 한 100대 한 90 내지 80 정도 임금 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요? 지금은 한 100대 한 60이나 50 정도로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러죠.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뭐 일자리가 10%도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0% 일자리는 임금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기술 수가 안 가려고 그렇죠. 중소기업에. 네. 그래서 중소기업 가면 뭐 결혼할 수가 없다. 그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비정규직이 1980년대만 해도 한 2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비정규직이 거의 50% 내지 어떤 학자는 60%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요. 대기업을 빼고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커지는데 임금 격차도 이제 한 100대 한 50, 60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불안해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 써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너무 커진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은퇴를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소위 586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하면서 60년대생들이 온다 이제 이런 뭐 이런 말도 하고 나오는데 90년대생이 온다는 거죠. 은퇴 후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대부분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한 55% 했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낮아졌습니다만 여전히 45% 수준에서 노인 빈곤이 우리나라 불평등의 또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왜 그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또 비정규직이 과반을 넘는 비율로 그 고용 불안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이 1위가 되고 또 노인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네. 아니, 왜 그런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경제 성장은 우리가 세계 10위 대국으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출산율은 세계 지금 최저죠. 0.8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망률, 자살률도 우리가 90년대만 해도 자살률이 선진국 중에서 낮은 편인데, 지금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 1등이고. 이게 사실 자살이나 출산이라는 게 사망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사회학적인 통계인데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는 상당히 부끄러운 이제 현실이고 또 게다가 노동 시간은 세계 최장인데 생산성은 좀 낮고 그리고 또 가계 대출도 세계 제일 높고 그리고 또 뭐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사고들도 많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결국 사교육비 지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 성형수술이라든지 외모 경쟁도 치열해지는 이런 모든 원인들이 사실 지나친 불평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경제만 성장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심화되는. 이런 사회 문제들이 커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정부하고 정치권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진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만 대기업의 이 독과점이 너무 심하고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하고 이 공정거래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을관계. 그렇죠. 갑을관계.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을끼리 또 전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갈등을 있고 또 남자와 여자의 젠더 갈등이 또 생기는 겁니다. 입시 취업 경쟁을 위해서. 근데 이런 문제가 일단 정부가 너무 재벌 대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해왔던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그렇죠. 비정규직을 너무 양산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채용을 못하게 하지만 사실은 1년 한 11개월 다음에 또 해고하고 또 새로 뽑고 그래서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를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대응을 못했고 만약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더라도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차별을 좀 줄어든다면 예. 그나마 이 빈곤이나 불평등이 적을 텐데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네.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맞아요. 배민이나 이런 배달 노동자들은 예. 노동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예, 사회보험의 혜택이 없습니다. 연금도 예. 없고 또 심지어 산재 사고의 산재보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사고 하나 쓰러져도 예. 개인이 다 부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특수고용이라고 부르고 이 개인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보험의 미가입자들이 거의 한 7, 80%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삼성이나 카카오톡만 본다면 정말 우리나라 세계적인 그렇지. 기업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배민이나 뭐 쿠팡 노동자가 있고 또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 노동자가 거의 인구의 지금 절반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로서 배제되고 산업재해나 여러 가지 나쁜 노동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이렇게 대기업에서 그 영업이익도 올리고 매출도 증가시키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교수님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들 받쳐주고 거기에 예를 들면 비정규직 받쳐주고 플랫폼 노동자 거기 같이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네. 삼성이나 현대만 생각하고 삼성이나 현대를 해외에서 이렇게 광고판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부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삼성이나 현대가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니죠. 뭐 많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항이나 뭐 철도도 KTX도 이용하는 거고 또 뭐 서울대학교나 이런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중소기업이나 또 소비자들이나 비정규직들이 도와주는 건데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도록 공동으로 이 번영의 결과를 좀 이렇게 누릴 네. 수 있는 그렇게 돼야 하는데 너무 좀 대기업에 집중이 되는 그 혜택만 한다면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좀 그런 걸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성과는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 힘이 딸렸던 거예요, 뭐야? 하려고 했던 일단은 것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겠지만 재벌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도 잘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이 경제학에서 낙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MB 때 낙수 그렇죠. 낙수일까 뭐. 그 트리클 다운 이펙트. 위에서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안 내려간 거죠. 실제로 이제 부자들이나 대기업은 감세를 해 주고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부 재정이 부족하니까 복지도 이렇게 제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게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네. 사실은 뭐 대기업의 투자는 해외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일자리도 뭐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 노동자 임금은 올라가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까지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는 못하고 있는 아니 그 대기업 재벌 총수들 그 깜빵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참여도 시켜줄 때 이 사람이 나가야 투자도 할 수 있고 일자리 늘리니까 이 깜빡에서 풀어줘야 된다. 참여를 그렇게 논리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서 못 나왔지만 예. 예, 물론 나중에 나왔지만 네. 이재용 삼성회장은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권력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럼 문제는 만에 하나 이 재벌 대기업에 네. 좀 혜택을 주더라도 예. 재벌 대기업이 정말 뭐 노동조합도 좀 인정하고 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도 뭐 동일노동이 동일임금 원칙이든 공정거래의 기준이든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들을 이게 정치권이나 정부가 그런 어떤 빅딜을 통해서 뭔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유럽은 안 그렇죠? 그렇죠. 유럽은 가급적이면은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뭐 유럽 연합 이후에 가장 지금 경제가 좋고 네.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데 네. 거기는 각 그 기업별로 직장별로 노사 공동 결정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조합은 목소리는 크지만 파업을 안 하고 노동 손실 일수가 적고 생산성이 높습니다. 복지 혜택이 좋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파업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사실은 산별 노조가 돼서 임금을 가령 폭스바겐에 다니는 사람이나 폭스바겐 하청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15년 일하고 기술 수준이 같다. 그럼 월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굳이 적고. 뭐 대기업 그냥 굳이 갑자기... 굳이 대기업에 갈 필요도 없고요. 물론 이제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와 달리 직장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대기업이 좀 혜택이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뭐 임금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사회 불평등이 적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독일이 많고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많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핀란드나 덴마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상당히 세금도 많이 걷고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지 혜택이 많아서 노동 생산성도 높고 또 노사 간의 화합을 통해서 네. 파업도 적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빈곤 불평등도 적고 삶의 질도 상당히 높은 나라 행복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상당히 좀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취직난도 또 하나 대부분 일자리도 비정규직이라는 문제 네. 그게 결국 저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 보고 결국 저출산 문제도 결국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이게 좀 윽박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네. 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그 가치관을 제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은 이 청년들의 취업난과 네. 이 노동시장의 불평등 그리고 좋은 일자리나 또는 저렴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킬러 문항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네? 킬러 문항 없으면 안 돼요? 아, 수능을 공정하게 하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에,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근데 수능 사교육도 없어지고. 수능이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인 것도 문제긴 합니다. 네. 대부분의 나라는 사실 절대 평가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상대 평가하는 게 문제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없어져도 예. 없어져도 아마도 우리 대학은 워낙 서열화가 돼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사교육 경쟁은 상당히 유지될 가능성이 그래서 사실 어쩌면 사교육비에 너무 세계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게 1등이거든요. 사교육비 지출하는 것도 입시제도의 변경보다는 사실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그렇지.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줄어든다면 네. 사교육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에요. 킬러 문화 하나 없으면 돼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전문가예요.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지만 사실상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교육 전문가라는 거예요. 네. 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처방들은 사실은 현재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는 뭐 효과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교수님이 아까 유럽이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었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가 노동조합 조직 가입률이 한 14%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노사 갈등이 아니라 노종 갈등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건설 노조 같은 경우 특히 그 네. 일용직인데 건폭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 건강하게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라고는 무슨 뭐 네.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노동조합을 약간 악마화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데 사실상 네. 가장 그 세계에서 보수적인 경제 기구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네.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노동조합이 그 가입을 많이 하고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력이 큰 나라일수록 빈곤이나 불평등이 적다 이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실은 건전하게 발전하고 노사 간의 대화를 많이 할수록 파업이라든지 노사 갈등이 적을수록 생산성도 올라가고 노동자들의 네. 행복감도 올라가고 네.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맞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한 거는 현실과 다르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조합이 우리나라가 강한 것처럼 알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산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임금도 좀 오르고 선진국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네. 싱가포르나 일본에 비해서도 낮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너무 차이가 나고 노동조합을 함께 단체교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좀 배제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기업 노동조합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나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이 포용하는 그리고 상생하는 쓰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네. 정부도 노동조합을 어떤 이 사회의 어떤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노력들 최근에 경사노의 김문수 그런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은 네.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사회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김문수 경사노의 이제 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선진국 수준에는 좀 맞지는 않죠. 그렇다 그러면 최근 현안입니다. 뭐 지금 노동조합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동조합 노사 갈등을 떠나서 노종 갈등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구호도 걸고 있고 민주노총에서 네, 네. 거리 시위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한국 경제 문제라든가 네. 한국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저도 정부 노동정책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특히 69시간 노동제 같은 거는 이거는 예. 뭐 어디 뭐 북한이나 같은 네. 시대에서나 맞는 이야기지 무슨 뭐 69시간 일하자는 거는 뭐 선진국에 걸맞는 노동정책이라 볼 수도 없고 네. 또 노동조합을 뭐 그렇게 악마화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도 네. 이것은 뭐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도 노동조합을 어떤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서로 대화하고 물론 뭐 노동조합이 경우 약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제 너무 강한 목소리를 낸다고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예.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이 그 열심히 기업에서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면 뭐 경제가 굴러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기업이나 정부가 좀 인내심을 갖고 좀 대화하고 협상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걸 잘하는 독일이나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죠. 물론 사실 이 나라들도 보면 100년 전에는 엄청나게 파업도 많고 노사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배운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서로 죽는구나.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자 하는 것들이 선진국이 되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좀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제대로 작동할 때는 국회에서 노사 간의 그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좀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봅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오히려 갈등을 더 일으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빈곤이나 불평등이 많은 나라가 있고 적은 나라가 있는데 많은 나라들의 적은 나라 차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조세나 복지나 노동 교육 제도도 다르지만 정치 선거 제도가 다릅니다. 정당 제도.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영국,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고 대통령 중심제.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고 또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예. 딱 승자 독식 정치구조. 예. 그리고 또 양당제가 발전해서 정치가 양극화돼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네. 그러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렇게 복지가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비례대표고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소수정당이 많고 한 당이 과반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당제고 연정을 하고 심지어는 네. 보수진보정당이 대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의 정당 정책도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포용의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갈등도 상당히 적고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정치가 극단화되고 그리고 또 특히 문제 우리나라는 또 지역주의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 개발 공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조세나 복지나 교육제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정치인 중에 상당히 좋은 분도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지나 교육, 노동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이런 조세나 복지 개혁을 예.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뭐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이 제 머리 꺾지 못한다고.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거고.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복지국가나 뭐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들을 판단하고 뭐 선택하고 지지하는 노력도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불평등화하고 이랬나. 이제 기존의 연구 서적을 해서 이제 중요한 서적을 내셨는데 물론 이제 학자시고 연구자시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교수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은 이 불평등 고아국이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개혁이 안 되고 맨날 적고라지고 자기네끼리 저러고 기득권화되고 특히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등장한 이후에는 지금 감세와 복지 축소 긴축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죠. 게다가 뭐 청년 뭐 공공주택 예산도 줄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줄였기 때문에 더 뭐 자살률이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건 더 사회 문제 지표는 더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 살기 힘들어지겠네.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걸로 보고 불평등 공화국이 이제 그야말로 뭐 경쟁 공화국이나 자살 공화국이 된다면은 뭐 이 사회 영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게 영화 속의 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우려되는 현실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가 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는 해결이 그렇죠. 안 투표를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지만 네. 아직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라는 위한 노력은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기득권층들,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한 1% 됩니까? 아, 1%, 예, 그렇게 예. 봅니다. 예. 그들만의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정치가 예. 안 바뀌고. 예. 어떻게 혁명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네. 폭력적인 혁명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은 민주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선거를 통해서 제도나 정책을 바꿔야 되고 물론 이제 선거 제도도 바꿔야 되지만 선거를 통해서 안 되잖아요. 아.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돼버렸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 때까지 좋은 돼요? 정책이나 제도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뭐 네, 뭐 유튜브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본다 이러지 마시고 예. 목소리를 내고 또 시위도 하고 서명도 하고 뭔가 정부 정책에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유럽의 예, 뭐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북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죠. 네. 거기서는 어떤 그렇게 해서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민주주의 제도가 공고화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한 정치 제도나 선거 제도가 선거 비례대표 네. 중심이고 합의 민주를 이루고 서로 정치적인 타협을 여야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뭐 포용적인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 혜택을 주고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도 약자라든지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교육제도들도 갑자기 보면 사교육 대신에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그래서 뭐 무슨 토건 사업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뭐 직업 훈련이나 또는 뭐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포용적인 사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 행복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수님이 더 연구 많이 하셨지만 노동조합이나 네. 협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러한 피플파워가 많이 성장해 가면서 그러한 민주적인 선진제도라든가 사회경제적 그런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뭐 민주정치에서 하루만 파업해도 뭐 네, 난리가 난 거지. 네. 아 저도 프랑스에 갔을 때 예. 파업을 해서 뭐 지하철이 막히고 예. 공항에 차가 안 떠나도 사람들이 다 참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시민들을 다 같이 공감을 해주고 정부가 그 사람들 약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산다. 민주적인 성숙한 의식인 거죠. 그리고 나도 잘 살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결국은 나도 약자가 될 수 있고 그런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물론 파업이 너무 장기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목소리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우리 약자를 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제가 생각하기에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잘하고 뭐 한국에 있는 여당이 잘하고 뭐 정의당이 잘하고 기본소득도 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노동조합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제 풀뿌리 어떤 시민사회단체들이 네. 이 피플 파워가 성장해야 그렇습니다. 그 되는 거지 뭐 네. 그 사람들 믿고 언제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중요한 거죠. 네. 위에서부터 국가의 민주화나 정치가 제대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이나 어떤 포용적인 사회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죠. 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그 국민들이 민주적인 의식이 성숙하고 권리를 주장을 해도 이 법을 만드는 의회가 역할을 안 한다면 진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19세기만 해도 영국에서도 16살 미만의 소년 노동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법으로 금지하자고 했을 때 기업가들이나 고용주들은 야, 그 개인의 자유를 왜 침해하냐? 계약의 자유가 있다. 그거 반대했어요. 그러나 지금 소년 노동은 우리가 불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949년에 우리나라가 이승만 정부 때지만 농지개혁 했을 때도 네. 왜 지주의 땅은 가령 지금 기준으로 하면 만 평 이상 못 갖게 했답니다. 그럼 왜 남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작농이 생기고 그 자작농들이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가진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바꾸는 거고 그 바꾸는 거는 국회나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정치인들은 이나 공무원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고 투표에서 잘못된 정치인들은 심판을 해서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만이 바뀌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결합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걸 생각합니다. 아유, 교수님 그냥 뭐 사회 평론하셔도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자주 좀 모셔야겠습니다. 예,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능한 쉽게 썼습니다만 네. 대한민국 어쩌다 불평등이 되었나에 대해서 많은 우리 뭐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불평등을 줄이는 게 우리 많은 저출산 뭐 또는 자살 또는 뭐 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선 지금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자살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경쟁공화국. 성형수술공화국. 그리고 사교육공화국. 이건 뭐. 사교육 카르텔 없앤다는데? 내가 어떤 킬러문항 폐지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네. 봐야 되고. 물론, 우리 전기가 이렇게 희미할 때, 뭐 네. 발전소로 고치자 이런 주장들은 예. 너무 허황된 주장이에요. 그러나 전구는 바꿔야죠. 정책을 바꿔야 되고, 정부가 잘못됐으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고, 정부를 교체해야 될 겁니다. 근데 선거 기간이 너무 길어. 5년씩이나. 5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총선이 있는 거고요. 그때 중간평가를 해서 정부에게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스위스처럼 7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를 더 자주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